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예, 2, 3권은 대선, 1권은 예, 종합, 그리고 4권은 4.15 총선 이렇게 이제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권을 제가 펴낼 작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선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책도 구매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몇 권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에 또 선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4월 1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전주 어른 더불어민주당의 뭐 텃밭이니까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대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6명 후보 가운데 5위를 했고 득표율은 불과 8% 정도 얻은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운청 비례대표를 뭐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이죠. 당협위원장이 아마 출마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징계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자,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공정한 선거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어제가 제가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출신으로서 많은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사실을 밝힌 데 크게 기여한 소설가이자 한양대학교에 명예교수를 지냈던 현기런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책도 소개하고 했는데 월간 조선의 이제 4.3 사건에 관해서 기고한 내용 가운데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그 문장을 읽다 보면 밑에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한국 사람들이 4.3 사건에 관해서 사실에 대해 좀 진지한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좀 진지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부족하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 거 보니까 전주월에 재선거 득표율이 8%에 그쳤는데 여당에서 아마 당협위원장 정운청, 이분이 정운청 씨고 김기현 그리고 이제 후보입니다. 인사조치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이제 국민의힘의 김경민 후보 득표율이 8%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운청 의원이 뭐 선거 과정에서 협조를 안 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이석기의 후회로 손꼽히는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득표율 39.07%를 기록해가지고 1등이 됐고 무소속 후보가 2위 32.11%, 국민의힘의 김경민 후보는 8%로
후보 8명 가운데 5등에 그쳤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 전주월 선거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 전북도당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전북도당 현황이 보고됐고 앞으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당 내부에서는 정운청 의원이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자리 싸움이 치열하죠. 당협위원장이 되면 일단 공천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둘러싸고 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선거가 공정했는가 그렇지 않는지를 분석해야 되죠. 지금 이제 제야 전문가가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전주월 재선거 4월 5일 보궐선거 외에도 울산 교육감 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뭐 이 선거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선거가 과연 정상적인 선거였는가. 예. 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전주월 재선거를 한번 분석했습니다. 이 재선거는 여러분 뭐 투표율이 한 2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수가 이렇게 표를 던진 거죠.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자별 득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소, 관외, 보궐선거는 이제 제외국민투표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동별로 선거인수하고 투표에 표를 던진 투표자 수하고 그 다음에 후보별 득표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다른 투표하고 차이는 제외국민투표 같은 게 없다는 것이 차이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분석의 목표라는 것은 만들어진 숫자인가 아니면 자연 숫자인가를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만들어진 숫자는 숫자사의 일정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자연수는 이른바 무작위수, 예.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겁니다. 전주월은 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정상적이었습니다. 예. 21대 4.15 총선 보궐, 4.15 보궐선거 전주 완산구을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상직 의원, 예, 이상직 의원이 그만두면서 이제 재선거가 치러진 곳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후보 사이에 득표율이 이동한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 된 강승희 후보가 7,353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력했던 그런 임정엽 무소속 후보가 6,117표를 얻었는데 예. 선거 데이터에는 예. 후보 사이에 인위적으로 득표수를 이동시킨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총수는 전주 완산구에 이르러서 18,367명입니다. 예. 표가 이동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예. 표가 이름 이동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여기 전주 완산 의뢰는 총투표자 수가 44,728명, 당일 투표 투표자 수가 26,361명,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8,367명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합친 투표자 수를 모집단 이렇게 하고 그 모집단에서 두 개의 샘플 표본 집단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표본 집단, 사전투표 표본 집단 그 수가 당일은
2만 6천, 사전은 1만 8천입니다. 통상 우리가 국정 지지도 조사가 1,000명 단위로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이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모든 통계적 특성이 모집단, 당일 투표 집단, 사전 투표 집단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1번, 2번,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예, 국민의힘의 김경민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7%입니다. 그다음에 2번 하단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9%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는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작은 수치 0에 3%이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당의 강승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당일투표 득표율이 38%,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2%입니다. 표본 오차 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는 인위적으로 득표수를 이동시킨 그런 흔적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본 집단이 뭐 2만 6천, 1만 8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겁니다. 왼쪽에는 사전투표, 당일 투표 합계가 있고 예, 여기 이제 국민의힘 진보당 무소속 이렇게 얻은 득표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위에 빨간색 이 박스는 뭔고 하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는 0.53입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 투표 100장당 53장의 사전투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진보당은 73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0.53, 0.73입니다. 예. 여기 이름 검정색 박사,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진보당의 김강승혜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당일투표 득표율이 38%,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2%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투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0.39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전과 당일을 합친 득표율입니다. 총 득표율입니다. 그렇게 총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빼게 되면 1%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완산 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모집단 특정 후보가 모집단에서 받은 득표율 39% 강성의 후보 그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 40% 그 다음에 당일투표 득표율 38% 모두가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사전투표 집단 당일투표 집단이 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선거가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손을 대게 되면은 여기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표를 빼앗는 척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성희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0%가 나오지 않고 45% 정도가 나왔다. 그럼 사전 빼기 당일이 7%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예.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는 속일 수가 없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게 패배한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예, 사전투표 득표율이 33%, 당일투표 득표율이 31%,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2%, 총투표 득표율이 32%. 그러니까 총투표 득표율이 무소속 후보가 32%, 사전투표 득표율이 33%, 당일투표 득표율이 31%. 다
같은 겁니다. 비슷하게. 차이값이 뭐 1%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선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당은 이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4.3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글을 진실된 이야기를 쓰고 하늘의 별이 되신 현길은 전 한양대 명예교수님 말씀처럼 한국 사람들이 4.3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세상 살면서 개인도 뭐 그렇지만 나라도 공동체도 진지함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이란 것이 사람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매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대표한 그 선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강승혜 진보당의 강승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0% 당일투표 득표율 38% 빼기 하니까 2%인데 이거는 반올림 했으니까 2%인가 뭐 0.011 얼마 나오겠죠. 예. 이게 차이값이 다 이렇게 작습니다. 이거 차이값을 다 합쳐도 4%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나오는 차이값이 0에 3%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정상선거입니다. 정상선거. 이렇게 이러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분들 차이값이 4%,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차이값이 전국 평균으로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손을 만진 거죠. 후보 사이에 득표수를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뭐 이 선거가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울산 교육감 선거가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은 공동체 차원에 좀 진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진지함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렸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선거는 여러분 정상선거였다. 이 정상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동별로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여기는 보시게 되면 서신동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2%입니다. 김경민 후보 강승희 후보는 0%입니다. 이렇게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붉은색이 동별 차이값입니다. 동별 차이값.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무소속 후보의 임정엽 후보도 동별로 여러분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5%, 3%, 2%, 0%, 4% 이렇게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라는 것은 음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분석하는 것이 정당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런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참 허술합니다. 예. 이런 거 뭐 엑셀 작업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뭐 조차 안 하니까 참 밥값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하태경 국회의원이죠.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의 삼선 의원입니다. 하태경 그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 정강훈 목사에 대한 그런 좀 우호적인 세력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 보고 참 경박하다. 정치라는 것이 숫자로 하는 것이고 뭐 엄으로 양으로 국힘당도 정광훈 목사의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는데 정당 내에는 좀 선명한 사람도 있지만 목소리가 흐릿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은 바른미래당 출신의 그 국힘당에 있어야 되는지 뭘 없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사람 다 출당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제 신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특별하게 이런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에 대단히 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하루 만에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걸 두고 뭐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하태경의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태경의 아무 말 대잔치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철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로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면은 결국 투표라든지 선거라는 것이 정치라는 게 숫자로 여러분들 겨루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하고 이런 척을 지게 되면은 피해가 누구한테 들어오겠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감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건지 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의도를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당에 정광훈 세력이 많다. 추천인 쓴 당원들 출당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본인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그냥 삼켜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국힘의 이런 입장은 지금 색깔이 서로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포함해서 가야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이길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득담을 하는 이야기고 표를 던지는 사람이 뭐 선거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태경 국힘당 의원은 극우 성향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논란과 관련하여 여러분들 여기서도 글을 쓴 여러분들 기자들도 참 문제가 대한민국의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참 이렇게 생각들이 없습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거구입니까? 그냥 이런 우파 인사들 가운데 좀 선명한 칼날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지 어떻게 거구입니까? 여러분 그 거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냥 상대방을 그냥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이등이나 특정 여름 세력과 여러분들 호불호란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기본적으로 극우라고 부를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우파 인물 가운데 목소리가 좀 선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세상에 선명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 구린대가 좀 밝혀질 거 아닙니까? 당원 가입서에 추천인으로 정광훈이라고 쓴 당원들을 자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 누가 잘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적색분자를 색출해가지고 뭐 이런 거. 참 그 이런 방송 출연해가지고 말 조심해라고 여러분들 누누이 당부한 사람이 바로 엊그제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당이 정광훈 세력과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부메랑이 데려 넘어와가지고 국힘당 이름 지지도가 반쪽으로 떨어질 건데 여러분 지금들 보시게 되면은 이 중앙일보 보도 밑에 이름 보게 되면은 95% 이상의 이름 하태경이 출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가라. 네가 맞지 않는 당이니까 왜 어문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중앙일보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사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댓글을 잘 봅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태경이 네가 나가라는 이야기가 막 그 95% 이상입니다. 단순히 정광훈의 영향력이 없으니 대꾸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참 동서남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당에 정강훈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당적자들이다. 정강훈 정당이 따로 있다. 예. 추천서에 정강훈이라고 쓴 이중당적자들은 다 출당시켜야 된다. 예. 여기 사찰님처럼 과거에 반동이란 단어를 잘 쓰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운동권 그 줄을 잘 타가지고 국힘당에서 뭐 국회의원을 삼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은행 4.15 총선 이후에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운동권 그런 그걸 거의 탈각을 못한 것 같아. 탈피를 항상 이런 모호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뭐 국힘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예. 다른 동네에 넘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참 뭐 꼬라지라는 이야기를 쓰는 게 딱 좋겠네요.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이런 들어와 가지고 온통 물을 흐리는 것은 내가 아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정강훈 목사가 우호적인 사람들이 나갈 게 아니고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다 예, 떼거지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예, 당원들 중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정강훈 당원들이 수만 명이라는 소리 있고 이번 전당대회가 구조적으로 눈치를 보게 당원 100% 하지 않았냐. 당원을 왜 100% 했습니까? 역선택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여러분들 지지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여러분 뽑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한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죠. 참 경박한 이야기죠. 당원 100% 투표율을 고치지 않으면 정강훈 같은 특정 종교 집단들이 들어와 사이비 종교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씁니까? 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가 여러분들 장로교인지 아니면 감리교 아마 장로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좀 비판을 하더라도 말을 좀 가려가 해야 될게 금방에 아주 하늘을 찌른다는 이야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사이비 종교다 이런 표현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권력을 잡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일 수가 있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66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해가지고 47분 정도 걸렸는데 설문조사 국힘당이 정강훈 세력과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하태경 의원 SBS 뉴스 브리핑 출연 4월 6일자 발언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87%. 둘째 합당한 이야기다 11%. 셋째 잘 모르겠다 2%입니다. 공병호 TV에 들어와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하태경 류의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극우 인사들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한민국 극우가 있는지. 그런데 87%가 여러분들 네가 잘못했다 이야기 아닙니까? 하태경이 네가 잘못했다. 이게 여러분 딱 실시가되고 나서 6분 만에 77명이 이름 했는데 그때도 9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2000명 3000명 되더라도 거의 0에서 3%의 오차범위 내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태경이 찌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어떤 이야기들 하셨나. 하태경이 네가 나가라 이렇게 예. 우파는 하태경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서로 갈라치기 때문에 좌파는 자기들에게 똥똥 뭉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가 색깔이 좀 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흐릿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목소리를 두고 약간 노선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뭐죠? 그 집 우물에 우물물을 마시지 않겠다 생각으로 그렇게 뭐죠? 사이비 종교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 살 잃어버린 뭐 아이도 아니고. 변영아님 또 말씀 잘하셨네. 고마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국힘의 양반 의원들 밥상 차려주니 한다는 말이 국민은 눈에 안 보이고 자리만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민심일 거라고요. 하태경이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국힘당은 미래가 없다. 적 앞에서 총질하는 사람 그것은 더 악질이다. 나이가 뭐 이런 한두 살도 아니고 50대 초반 정도가 됐으면은 지가 잘나서 이런 국회의원 합니까? 부산에는 이런 뭡니까? 그냥 막대기를 이름들 그냥 찔러놔도 이름들 공천만 받으면은 국힘당 출신들은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운이 좋아가지고 해운대구, 해운대가 아마 부산에서는 강남구일 겁니다. 서울의 강남구. 거기 이런 공천을 운이 좋아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으면 무슨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누구나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아니라 뭡니까? 예, 옆집에 말똥이도 뭡니까? 해운대구에 이런 국힘당 공천 좀 다 오르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그렇게 폭언을 퍼붓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이야기죠. 예,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선거를 목전에 앞둔 사람들이 그렇게 뭐죠? 가장 굳건한 지지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세력들한테 등을 돌리겠다. 바로 그제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가 제발 국민의 신김을 여러분들 거슬리는 발언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힘듭니다. 예, 국힘당은 아주 힘듭니다. 첫 단추는 선거를 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필요가 안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뭐죠. 예, 건방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명분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명분만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론 마사지 하게 되면 그 다음 결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이 그냥 물결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 알아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라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낮에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주만 분석한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분석해봐야 됩니다. 울산의 이런 기초의원 선거 분석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성남시장이란 거가 그냥 전국의 시도지사도 아니고 예, 시군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공적 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참 지금 대장동 개발 사건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에서 시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혀가 끌끌 차지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오늘 문화일보가 특종을 했네요. CCTV를 성남 시장실에 다는데 성남시 내부에서 이름 단 게 아니고 본인이 잘 아는 사람한테 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성남시장과 비서실에 있는 그런 CCTV는 성남시에서 이름 관리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뭐 본인이겠죠. 본인이나 그다지 관계자 한두 사람이 여러분들 CC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성남시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네요. 요리를 지방선거를 마치고 새 시장이 들어가 보니까 그냥 성남시가 뭐로 해왔다는 겁니까? 그냥 네 고향이 어디고
네 고향이 어디고 네 고향이 어디고 그것만 물었다면서요. 성남시장 이야기입니다. 신임 성남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공적 라인이 체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렇게 뭡니까? 동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한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1년 상반기에 정진상이 친분 있는 성남시 비담당 부서 직원의 집무실 CCTV 설치를 지시했다. 회계과와 관제실 담당한 청사 2층 내 10여 대 일반 CC와 달리 별도를 관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공사가 전혀 구분이 안 된 겁니다. 성남시의 관계자들은 집무실 CCTV는 대부분 꺼놓고 언론 취재 올 때만 보여주긴 식으로 켰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공과 사라는 것이 아무런 뭡니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짓들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1년 상반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담당 부서가 아닌 친분 있는 다른 부서 직원을 통해 집무실 TV, CCTV를 설치하고 별도 관리를 통해서 시장 집무실 입구 비서 컴퓨터 한 대에서만 실시간 영상 녹화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정책실장 지시로 대부분은 꺼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설치해 준 사람이 또 다 이야기를 했네요. 성남시 골목주택과 CCTV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재명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CCTV를 꺼놓고 간간히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성남시 내부는 공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적 공간이면은 모든 CCTV를 설치하는 것부터 운영 관리하는 것이 공적인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을 접수했으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참. 검찰이 뇌물이 오가는 시기로 파악한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영상을 확인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당시 시장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늘 가동된 것이 아니라 간간히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도 당시 집무실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뇌물이 오가는 시기에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가 있듯이 이 공사가 전혀 구분되지 않은 일군의 세력들이 이렇게 뭡니까? 시정을 이렇게 참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장악해서 나라를 이름들 이끌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오늘 방송 중에 이제 현길은 4.3 사태를 다뤘던 그런 돌아가신 한양대학교의 명예교수인 현길은 교수님 그분이 당부처럼 한국인들이 4.3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좀 진지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매사가 여러분들 과학적인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하고 사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시민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왕조시대를 사는 사람들인 거죠. 조선사람들하고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나 국민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의식이란 게 딴 게 뭐죠? 과학과 사실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령처럼 여러분들 전국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 조선 사람들이 이름들 뭐 그냥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까 과학과 사실 따위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과학도 뭐죠?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고 사실도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앙일보 1면에 오염수 항의, 일본 달려간 야당, 도쿄 전력 직원 얼굴도 못 봤다. 참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런 오염수를 그렇게 배출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사고가 난 지역이 태평양에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이 여러분 태평양을 한 바퀴 돌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갈 때가 아마 미국의 서부 해안이겠죠. 그걸 다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류에 따라서 한국을 나중에 오겠죠. 오늘 조선일보가 하도 딱했던지 과학과 사실을 거부하는 괴담 정치의 유혹을 못 부리는 민주당 이런 내용을 다뤘네요. 오염처리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입장문을 일본으로 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모양입니다. 조목조목 잘 이야기하겠네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면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4년에서 5년 이후에 우리 근해에 본격적으로 온다. 당연히 희석되어서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트리튬의 약 10만 분의 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원전들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예상 방류량의 10배라는 발표가 나온 바가 있다. 모든 것을 뭐죠? 선동하는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짓이 이런 놀아나는 국민들이 꽤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조선의 신민들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니까. 이 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후쿠시마는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난 해류는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를 거치는 방식으로 순환해 한국에 오게 된다. 미국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지 않냐.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다 교육을 왜 받습니까? 과학과 사실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과학과 사실을 존중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쇠고기 파동부터 시작해서 뭐 별짓들을 다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미국의 연구소들은 서부 해안의 바닷물을 채취,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했는데 인체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고 태평양의 면적은 1억 6,525만 제곱킬로미터, 동서길이는 약 1만 6,000km,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과학과 사실이 존중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근본 문제를 우리가 관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전혀 걱정 안 할 겁니다. 또다시 또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거짓이 뭐 온 천지에 가득해가지고 선전당하고 선동당하고 이러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제가 볼 때는 파국이 와야 정신들을 차릴 것 같아요. 노동계에게 결국 이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거짓 선동이 이제 이긴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경제신문에 글을 쓰는 뭐 여러 농객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색다른 시각으로 쓰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백광엽 논설위원입니다. 제가 여러분 공병호 TV에 소개를 하는데 제목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착착 돌아가는 주 69시간 선동공장.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동법 개정이라는 것은 총노동시간은 변함이 없고 총노동시간 안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감이 밀릴 때가 있고 일감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회사 사정에 맞춰가지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노동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죠? 완전히 거짓말로 뭡니까? 예? 그냥 노예처럼 그냥 사람을 부려먹을 거다. 이렇게 하도고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동시장이 탄력적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꼭 뭐죠? 매주 52시간만 일을 해야 되냐 이야기죠. 어떤 때는 일이 없으면 30시간 하고 그다음 68시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전혀 하지 않도록 묶어놨으니까. 회사 일이란 것이 수주가 와가지고 예? 밀리게 되면 업무 시간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막 가질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내 생각에는 그 전에 뭘 이렇게 뭐 예?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정확하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백광엽 논술위원이 일주일 근로시간은 개편 이전이나 이후나 40시간으로 변함이 없다. 하루 8시간 곱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8 곱하기 5 이꼴은 40시간 총 노동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 근로 가능한 시간의 상한도 208시간으로 그대로다. 총 노동시간이 변함이 없고 하루하루 사용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지금은 한 달 4주 근무 시 주당 최대 근로가 52, 52, 52, 55 이 시간으로 엄격히 통계된다. 이거를 69, 35, 52, 52 시간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해 달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야,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가난해질 겁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려가지고 이 백광엽 의원이 참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네요. 근로시간 이제 개편 전이나 이후나 하나도 노동시간은 변함이 없고 다만 예, 주당 최대 근로가 52, 52, 52, 52를 좀 일감이 몰릴 땐 68시간, 69시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뭐 여기다 또 정신없이 또 떠드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런던대 교수로 있는 장하준. 한미 여러분들 FTA 체결할지도 협정 체결은 1등 국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 60시간 69시간 근로 개편은 경악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뭐 사회라는 것은 큰 유조선이 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목소리를 참 많이 내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는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참 기가 찬 민족이지 않습니까? 왜 기가 찬 민족인 거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런들 발을 동동동동 굴리냐 이야기. 임진난 때나 병자호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아니, 미리 뭘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 미리 좀 걱정하고 그러면 뭘 이렇게 뭐 큰일이 납니까? 뭐 어쨌든 대통령이 후퇴하는 인상을 강하게 많이 주니까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런 걸 차고 나가거나 이렇게 예? 그런 뒷심이나 배포 같은 것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눈치 보고 적당히 그냥 다 그거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고생해서 대책을 만든 고용부를 질책한 대목은 대통령마저 조직적 반발에 밀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부른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뭐 그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산으로 간 계획이다. 계획이 뭐 말로가 됩니까? 뭐 어쨌든 참 잘 그동안 먹고 살았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란 나라가 참 오늘까지 오게 된 거는
그래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미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참 지금 생각하더라도 한국 역사를 읽을 때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국 방산의 씨앗을 박정희라는 그런 인물이 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자전거 여러분들 밖에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겪었고 그 다음 60년대 뭐죠 계속해서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에서 50년 전 박정희가 씨앗을 뿌린 백조 수주 방산 코리아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참 걸출했습니다. 진짜 전략적인 사고를 가졌던 분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실용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뭘 해야 하니 명확한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던 분 같아요. 북한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 소위 경제력이 역전되는 시점이 대략 1973년 기점입니다. 한국이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여러분들 북한이 이렇게 그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 인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방산도 최근에 많은 그런 수주를 올리고 있는 것이 가성비가 뛰어날 것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강점 가운데 하나는 납기 준수뿐만 아니라 납기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성인 거죠.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노동시간 같은 걸 가지고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 예전에 이제 한 기업하고 여러분들 기업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오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컨테이너 물량으로 뭐 10대분 20대분을 가장 그 시간에 맞춰서 역순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예 그거를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작년에 뭐 8조 정도 남겼죠. 영업이익이. 현대자동차 참 지금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자동차 산업 어떻게 탄생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 이런 자동차 사업에는 정주영이라 이런 걸출한 인물들도 있었고 정세영이라는 인물들도 있었지만 포니 신화를 만든 그러나 이런 정책적으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크게 꽃을 피우게 된 거죠.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대포라든지 이런들 뭐죠? 예, 소총 같은 그런 군사 장비들의 정밀도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대포도 만들 수가 있고 소총도 만들 수 있고 기관총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한 겁니다. 그 정도 정밀도를.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세게 밀어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실용적이었고 그 당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죠. 오원철 씨. 그 당시에 경제 제2비서 수석인가 하셨던 분이죠. 낱낱이 그 기록들을 다 남겼지 않습니까? 그 뭐 72년도에 예. 옛날에는 또 주미 7사단이 다 인계철선 부근에 다 포진이 돼 있었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을. 아버지가 되면은 참 자식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되면은 아버지
만큼 어머니는 사랑으로 이런 자식을 대하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의 앞날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자기 앞가림을 시키고 홀로 서기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만큼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 물론 뭐 아버지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대하게 되면은 기성세대들이, 우리 앞세대들이 우리에 대해서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자식들 여러분들 앞길에 걸림돌이 돼서 안 되고 자식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날개를 여러분들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연금기획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이런 닦아 써먹고 나는 먼저 가겠다는 거 심파하고 이런 뭐가 다릅니까? 어젠가 여러분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전문가 한 분이 그냥 이건 다단계 여러분들 완전히 사기하고 폰지 사기하고 갔다. 연금이라는 것이 앞에 여러분들 다 타먹고 그냥 가버리고 나면 뒤에 사람들은 그냥 깡통 차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군요.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책도 막 지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 김동준 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육사에서 근대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버지 세대가 이런 일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절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의가 있고 건면했던 것 같거든요. 나는 그게 아마 근대 교육의 힘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와가 생각해 보면은. 예. 그걸 보고 우리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생에서 여러분들 간단한 거는 원칙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그런 배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뭘 하든지 아껴 쓰고 근로시간이 몇 시간 다 중요하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날. 그래야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한국 방산의 씨앗을 정말 박 대통령이 한껏 뿌렸죠. 오원철 상공부 차관부를 제2경제수석에 임명하고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 개발에 착수하라. 이때 이러면 오원철 경제 제2경제수석한테 정확하게 박 대통령이 뭐를 인지하는 거 아니까,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준 정도의 정밀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병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박 대통령이 뭘 듣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배우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제 병기 여러분들 작업 마치고 난 다음에 뒤풀이 만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경제수석에게 오늘은 임자가 내 앞에 앉아라고 했고 그리고 맞담배를 권했다. 이분이 또 아주 친근감을 표현하는 부하들한테는 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세대가 참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예, 막 가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뭘 뿌려야 그 다음에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뿌리지 않고 그냥 있는 거 뭐죠. 예, 그냥 뜯어 먹으려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쇠락하게 되면은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참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란 나라하고는 우리가 참 애정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그 제국시대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유일하게 근대화의 자력으로 성공한 나라지 않습니까? 똑똑한 지도자를 뒀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서구의 선진 여름 기술과 학문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본이 참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거를 바로 여러분들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의해서 병탐이 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이후에 한국이 해방 이후에
일본의 성장 모델이라든지 일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지금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너무나 쉽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예. 별다른 학식이 없더라도. 오늘 다행히 여러분들 어떤 분의 글을 만났는가 하니까 예. 연변 부근에 조선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조선족이 여러분도 운영하는 그런 아마 신문이 흑룡관 신문의 기자를 지냈다가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일본의 교수가 된 분 1959년생이 그렇게 한국 중국 일본을 다 아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 기고한 내용이 월간 조선에 실렸습니다. 4월호에 일본은 쇠퇴하고 있는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인구 과수화 등의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20년 빨리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의 서성인 겁니다. 그 나라를 보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않아야 될지 그대로 나온 거죠. 본인이 아마 1987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온 모양입니다. 베이징에서 도쿄까지 편도 항공권은 당시 인민피로 약 800위안 기자였던 필자 월급의 15배에 달했고 배편을 이용한 60위안 하얼빈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열차표 값을 합쳐도 항공편의 10분의 1 정도면 됐다. 1987년이었고 제가 일본에 잠시 체류했던 것이 1990년이었습니다. 한참 일본의 버블이 여러분들 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때 중국의 대학생 졸업생 월급이 초봉이 45위안이었고 1년 후 정식 공무원 편제로 편입되면 58위안 4명 정도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반 공무원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녁 한 끼 먹을 돈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참 일본이 잘 나갔죠. 2010년인가 2010년 그 전후에 201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일본을 가서 제가 좀 놀랬죠.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활력을 잃어버렸을까. 예. 한 15년 만에 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예. 일본은 무엇이든 최고였던 시절. 그때 일본은 무엇이든 최고였다. 1987년 무렵입니다. 도쿄 도심 번화가 긴자의 땅값은 말 그대로 금값이었고 1제곱미터 가격이 1억 엔이라 하는 곳도 있었고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은 미국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스 빌딩을 매입하고 한국 돈으로 수천억짜리 명화를 끄리낌없이 사들이고 있었다. 예. 성장하는 국가의 모습이죠. 예.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오늘의 일본은 어떤가.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음료수 가격이 80엔에서 110엔 정도 오르긴 했지만 시급은 거의 변화가 없다.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간당 1000엔 정도를 받는다. 직장인의 연봉도 3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일반 직장인의 월급이 200배 올랐다. 상하이 텔레비전에서 비디오로 이용한 필자의 친구는 연봉이 60만 위안이었다. 35년 전에 1000배가 된다는 이야기다. 199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상하이를 방문한 필자가 친구들 발값을 냈지만 2000년 들어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장이 정체가 된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그렇게 성장이 정체가 된 거죠.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국이 갈 길이고 훨씬 심하게 겪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원래 가난한 직장에 든 PD 친구는 1990년대 후반에는 독일이 상하이 생산한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다가 2000년에는 일본제 렉스로 바뀌었고 요즘에는 자기는 벤츠를 탤런트인 그의 아내는 폴쉐를 탄다.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그들은 1990년대만 해도 방송국에서 분배받은 좁고 낡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지금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날 때 대출로 사놓은 집이 수십 배나 올라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교수님의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자가 상하이나 베이징에 수두룩하다. 특히 필자와 교류하고 있는 기자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나 국가기관 직원, 대학 교수들 가운데 정부에 인맥 있고 정보에 빠른 친구들은 예외 없이 큰 재산을 갖고 있다. 일본의 대학 교수로 생활해온 필자에게는 이런 행운은 없었다. 필자가 일본에 26년 전에 산 집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월급은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나이와 근무 연한에 따라 연봉이 조금씩 오르는데 이 관리를 깨고 월급을 큰 폭으로 올린 적은 없다. 일본인들은 35년 동안 수입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이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 일본의 생활은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한다. 노구치 교수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422만 엔에서 428만 엔으로 증가했다. 일본인들의 수입이 20년 동안 1.4%만 증가했다는 뜻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아, 일본은 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도 이 나라는 뭐 내수가 1억 명 이상 정도 되니까 자기들끼리 또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죠. 아껴 쓰면서. 뭐 쉐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분 말씀은 그냥 다른 나라보다 20년 빨리 문제를 안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87년도에 일본에 유학 온 흥룡강 신문을 기자로 계셨으니까 아마 연변 출신 같습니다. 연변의 조선족으로서 일본에서 이제 교수가 된 분이죠. 1959년생이니까 우리나라 한 63세 정도가 됐겠네요. 성장하는 국가하고 성장하지 않는 국가에 개인이 한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이런 펼쳐지는 걸 우리한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도 소피아 롤렌 같은 사람들이 활동해 1960년대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전후에 다음에 고도 성장을 할 때니까. 그러나 뭐 그것이 다시 또 고령화가 되게 되면 거대한 국가 부채에 이름 짓눌리고 해서 그냥 나라가 서서히 그냥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돈 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돈 아껴 써야 되고 낭비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반드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런 부채의 보복이 오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기업을 그냥 상품처럼 사고 파는 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때일 겁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이제 상품처럼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매수합병으로 재계 2위에 뛰어오른 SK그룹 요즘 20조 원 탕진위기라는데 이 또 사람을 낳기 위해가 탕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여러분들 기업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매수합병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 잘된 경우가 최태원 회장이 여러분 2012년 무렵에 내렸던 소위 그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그가 가장 큰 사건일 겁니다. 가장 잘한 사건인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SK그룹은 일약 뭡니까? 예, 2등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기사가 최태원 승부수 SK 하이닉스 인수 10년 이게 2022년 기사입니다. 예, SK그룹의 최고 효자 기업이 됐다. SK그룹은 여러분들 SK텔레콤을 인수해서 한번 도약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이닉스를 인수해 크게 도약을 한 거죠. 예, 2022년 1월 19일이 SK 하이닉스 인수한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임원 반대도 뭐 이렇게 큰 그룹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기업을 사는 일을
오너가 여러분들 결정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결정을 잘한 거죠. 2012년에 여러분들 SK그룹을 편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해왔고 이제 그다음 또 큰 승부수가 2020년 10월 달에 중국에 있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또 큰 여러분들 기업 인수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뭐 SK그룹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13조 원짜리 회사가 95조 원. 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업을 키운 거죠. 그 최태원 회장이 던진 승부수 가운데 가장 멋진. 예. 그때 참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인수기업 때문에 적자가 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 뭐 크게 우리가 또 기업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세세한 부분을 몰랐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딱 그동안 SK그룹이 인수한 회사 목록을 보니까 돈을 참 많이 투자를 했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올해 1분기에 3조 5천억 원에 달한 적자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에게 채권을 발행하자 정권 당국이 주식시장에 혼란을 우려해가지고 공매도를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를 발행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게 이제 SK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SK하이닉스가 최근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동안 기업 인수한 데 상당히 여러분들 실탄을 소진했네요. 2012년에 3조 그다음에 또 4조 원을 또 투자했고 인텔의 낸드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했네요. 예. 그다음 미국 플러그 파워에 1조 6천억. 주식시장을 한번 보니까 뭐 정점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지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네요. 회사를 여러분도 계속 인수해 가지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이게 여러분 크게 보면 기업을 인수하는 거가 개인 한 끼는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원활치 않은 모양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저희들은 뭐 당연하게 반도체 불황 때문에 적자가 좀 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텔에서 인수한 중국에 있는 낸드 사업부가 적자 규모가 꽤 큰 모양이네요. 2020년 인수한 인텔 랜드 사업의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에 인텔이 매물로 내놓은 랜드 프레시 반도체 사업 부분을 88억 4,400만 달러 인수했고 이 사업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6조 8천억이었는데 대부분 랜드 사업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앞으로 또 그런 영업 환경이나 뭐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또 반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테이블만 보면은 투자를 참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 아는 한 나이가 좀 드신 매수 합병을 통해서 이런 기업을 키우신 분을 보면은 나이가 이제 꽤 되셨죠. 거의 뭐 우리나라의 매수 합병에 여러분들이 거의 1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무차입 경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불황이 오기 전에 불료불급한 자산들을 다 매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창업하고 난 이후에. 자금 경색 상태도 경험했고 뭐 오리쇼크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사업을 성장하는 데는 빚을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소위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어려움을 잘 겪고 미국 베트남도 뭐 그렇게 사업이 여의치 않은 거 봅니다. 인텔 중국 사업이 참 미중 기술 패권 갈등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단호한 태도 때문에 아마 인텔이 매물로 내놓은 중국 공장을 샀다가 SK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사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이런 고급 정보들을 인텔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큰 돈을 썼네요. 어쨌든 잘 해결하고 뭐 그런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가지고 크게 기업이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 좀 한파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예. 미래가 항상 불확실함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기업을 사는 일도 힘들고 예.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예. 그다음에 뭐 아파트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전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복병들이 터지게 되니까.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